춘천시 주암면의 한 마을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침출수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자원순환센터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의 한 터널에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연휴를 맞아 차량 정체로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8월 말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9월 6일 공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인구 감소와 함께 상가 경쟁력도 함께 잃어가면서 지역 상생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천시 주암면의 한 마을에서 물고기가 폐사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바닥의 하얀 물체가 빛에 반사돼 반짝입니다. 자세히 보니 하천에 서식하는 피라미떼가 폐사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지난 15일 농로를 둘러보던 중 촬영해 제보한 영상입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센터가 침출수를 흘려보내 하천 생물이 폐사했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눈에 띄고 관찰이 되고 해서 주민들은 어떤 오염 사실이나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또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간업체가 순천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침출수 유출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운영자가 징역형을, 투자사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침출수 논란이 잇따르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원순환센터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순천시는 침출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폐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2018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그날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인 미상이고 뭐 저희들이 최소에서 검사를 할 정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물고기 폐사가 농약 등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하천수 성분 분석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의 한 터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7일 낮 12시 10분쯤 여수시 율천면 취적 터널에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등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연휴를 맞아 차량 정체로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복 운전 건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복 운전 건수는 전국적으로 8,83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7년 120건, 2018년 129건 등 모두 229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보복운전 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전남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고위급제동이 가장 많았고 서행 등 진로방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메인 케이블에 승객들이 탈 캐빈이 설치됐는데 8월 말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9월 6일 공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 구간. 승객들이 탑승할 해상 케이블카의 캐빈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9월 6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캐빈 55대가 모두 설치된 겁니다. 시공사 측은 초속 5m의 속도로 시운전을 거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종합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로드 테스트를 거쳐 저희들이 전체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현재 캐빈 55개를 직접 투입하여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현재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의 캐빈 한 대당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무게는 750kg. 한꺼번에 성인 10명이 탈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북항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화도까지 걸리는 왕복 탑승 시간은 40분 정도. 조만간 승객의 무게만큼 화물을 실어 시험 운행을 통과하면 23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준공검사를 거쳐 개통할 예정입니다. 8월 초까지 메인 오퍼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주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전체적인 시운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 단계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준공검사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달 안에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상 케이블카를 운영할 업체와 운영 협약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초 시승식을 거쳐 6일 오후 2시부터 개통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코레일에 여수와 순천 등을 오가는 전라선 KTX 증편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송병석 사장에게 철도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선 KTX 증편과 동력 분산식 전기차량 정비기지 유치 등입니다. 전라선 KTX는 다음 달 16일부터 주말 2회 증편에 나서기로 했지만 올해 상반기 주말 이용률이 111%에 달하는 등 추가 증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김 지사는 전라선 여객용 차량이 내년부터 디젤에서 동력 분산식 전기 차량으로 전환되는 만큼 새로운 정비기지가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지난 주말 신안 하이도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주민들은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으로 관람하며 뜻을 기렸습니다. 순천시가 남북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반도기를 개항했습니다. 순천시는 광복 74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전남에서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내걸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시산하 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반도기를 걸었으며 마을회관 등에는 자율적으로 개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지역 상인들이 인구 감소와 함께 상가 경쟁력도 함께 잃어가면서 결국 지역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안군이 상인은 물론 지역에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 5일장이 열리는 중앙로 일대입니다. 이곳 상가 2층에 낯선 사무실 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름 아닌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행정하고 어떤 파트너라든가 중간 가게 역할도 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여기를 센터를 통해서 더 손쉽게 행정에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여기가 이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안군은 무안읍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중심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학신도시와 같은 첨단도시나 순천 등 동북권 사례와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자연을 재료로 삼아 관광은 물론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만들어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함께 커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인구도 도시재생을 통해 인구 유입의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우선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만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안은 특히나 현장 밀착이 좀 지자체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더 손쉬워요. 소통도 더 활발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마을기업 창업과 운영은 물론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할 사회적 경제조직을 본격 육성합니다. 순천시는 장천동과 저전동 등 도시재생 신규 선정지역에서 활동할 사회적 경제참가자를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마을정원사와 상인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마을 공동체 1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경제조직 32개를 설립해 일자리 200여 개를 창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0톤 미만 소형 어선에 항해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4억 원을 투입해 무선전화 357대 등 선박 안전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항해 안전장비 지원은 구입 비용의 60%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40%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보조금 지원이 끝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고도화 사업 지원이 끝난 기업 9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신제품 기술 개발과 상표, 특허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23일까지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를 모집합니다.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면 해마다 10억 원씩 5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오는 10월 최종 2개 섬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유럽과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흥군은 일본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를 위해 이달 초 해외 수출길 개척에 나선 결과 83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체코를 방문해 크로스 카페 등 두 개 기업과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 홍콩에서 유자 상품 등 수출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특히 고흥군은 홍콩의 농수산물 수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 위해 홍콩 한인상공회와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도발전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도발전 추진위원회는 16일 추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과 규정,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정상화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진도발전 추진위는 진도의 27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전남 교육 명예대사로 활동하는 연기자 최수종 씨가 지역 학부모 교육 강의료를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최 씨가 받은 강의료 전액을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 미래교육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전남도 교육청 명의로 강의료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흥군이 하반기 귀농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가량 전문가 심사를 거쳐 귀농인 51명에게 창업 분야 80억 원, 주택자금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대상자들은 농지 구입을 비롯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신축 등 농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진도 가계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와 스마트 농업 4차 산업 기술 시연, 팔씨름 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 농업 경영인들은 지역의 핵심 리더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강진에서 열린 전국 중고등부 배드민턴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등 전국에서 250여 명이 참가해 경합을 펼쳤습니다. 남고부 1위 팀은 전대 사대부고가, 광주 최고가 여고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진광중학교와 성신여중이 중학교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박물관대학은 9월 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전문가의 강의와 현장 답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선착순 60명에 한해 전화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대 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상반기 교육을 받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보충훈련은 지난 4월에 진행된 본교육을 받지 못한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 1,840여 명이 대상이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목포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나 안전디딤돌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해양치유식품으로 선정된 완도해변포도가 본격 출하됩니다. 완도군은 해풍을 맞고 자라 해변포도라 불리며 미네랄과 당도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는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포도가 20일부터 출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유기재배 시범과 간이 비활임 설치 시범 등을 지원했다며 브랜드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전남음악창작소가 1인 미디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초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영상 촬영과 편집, 음악 작곡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전남음악창작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올해 마한축제를 오는 10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마한을 플레이하다를 주제로 마한문화공원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행사 등 5개 부문 30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선선해진 아침 공기가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밤더위가 사라지면서 열대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다시 더워져서 우리 지역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는 동안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중반에는 비가 오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한풀 더 수그러들겠습니다. 수요일 밤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적절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 역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남부지역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 중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